오, 대박! 오, 진짜 이렇게 벗겨졌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아, 뜨거워. 우와, 뭐해? 아, 깜짝이야. 누나, 누나, 이걸로 크리스마스 달고나 사탕 만들어줘. 달고나 사탕? 오, 이거 초콜릿 몰드잖아. 보니까 이 초콜릿 몰드로 장미 달고나 꽃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 오, 그러니까 이걸로 달고나를 만들면 크리스마스 달고나? 좋지. 오케이. 달고나 만들기 또 내가 고수지. 여러분, 달고나 만들다가 손 대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정말 위험해요. 요즘 너무 유행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엄마 놀래 만들다가 다치는 사례가 정말 급증합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안 됩니다. 정말 주변 어른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말 혼자 만들면 안 돼요. 알겠죠? 조금씩 녹고 있는 설탕. 오, 다 녹았다. 여기서 소다를 살짝 찍어서 넣어주고. 이제 이거 여기다 부으면 된다 이거지? 응, 응. 쑥쑥 안 들어가네. 떠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네. 우와. 오, 대박. 오, 되게 똑똑해졌다. 이렇게 다 부었는데요. 과연 예쁘게 잘 만들어질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모양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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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이게 되는구나. 우와. 너무 신기하다. 깔끔하고 반짝반짝 빛나. 오. 다음도 뜯어볼까요? 오! 오, 이거 뭐지? 오, 이거 선물. 오, 선물. 이거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오. 뭐지? 눈사람 당첨. 다음. 이거는 뭘까요? 양말 당첨. 이번에는 두구두구두구. 오, 사탕 지팡이. 그럼 마지막 트리. 예쁘게 났을지? 제발 잘 되라, 제발. 오, 트리가 제일 예뻐. 우와. 누나, 여기다 꾸며도 되겠다. 개. 오, 진짜 꾸며도 되겠는데? 이렇게 선물 위에다가 꾸미면 되지요. 와, 예쁘다. 오, 예쁘다. 다음 제일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난 산타 할아버지. 우와. 오, 달고나를 항상 얇게 먹어봤잖아. 이건 되게 두꺼운 거라서 사탕 맛은 그런 느낌이다. 맛은 달고나네. 맛있어. 맛은 달고나인데 두께 때문에도 맛이 달라지는구나. 신기하다. 개끼개. 오, 신기해. 다음은 장미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장미꽃 달고나. 장미 몰드입니다. 여기도 달고나를 넣을 건데 이번에는 젓가락을 꽂아서 진짜 장미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 장미꽃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설탕을 녹이고 소다를 넣고. 오, 대박 대박. 잘 들어야 될 텐데. 오, 은근히 잘 들어가? 대박. 오, 잘 들어가? 들어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어디, 어디? 안 돼, 그만 풀어. 제발, 부탁할게. 아, 어떡하지? 아, 제발요. 오, 나 좀 달고나 고수된 것 같아. 누나, 좀 이제 장사해야 될 것 같아. 창업을 해야 되나? 다 멋있으면 이제 젓가락을 살짝 부었다가 이렇게 빼놓기. 이렇게 하시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달고나 장인들 있잖아.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젓가락에. 왜 그러시지? 내 생각엔 제일 안쪽이 제일 마지막 있잖아. 그래서 지지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오, 일리가 있다. 된 것을 채워놓고. 오, 이거 되게 만족스러운데? 되게 잘 될 것 같아. 오. 이번에는 내가 소다를 들러왔나 봐. 부풀어 오르지가 않네, 많이. 그 다음에 바로 이 젓가락을 꽂아줍니다. 잘 서있길.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만 두면 괜찮을까? 손 떼면 괜찮을까? 아, 안 괜찮은 것 같아. 아, 이거 언제까지 잡아야 되는 거야? 굳으세요, 굳으세요.
아, 고더라고요. 오, 몇 분 지나니까 이제 된 것 같아. 이제 놓는다. 하나, 둘, 셋. 오, 어, 됐다. 오, 딱딱해. 오, 됐다. 됐어. 이제 이걸 들고 조심히 이걸 빼는 이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 오. 어렵겠지. 헬리콥터 어렵겠지. 캐. 제발 잘 뽑혀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 우와, 장미꽃이야. 진짜 대박. 장미꽃이잖아. 진짜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이거 장미꽃이야. 오, 너무 예뻐. 장식해놔야겠는데. 못 먹겠다 솔직히 이거는. 오, 어떻게 먹어. 오, 장미꽃 달고나.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일지. 아까워. 꽃잎. 너무 맛있어. 과일제다. 뭐야, 왜 그래? 나머지도 아닌데 왜 장미 먹었다고 그래? 456번 탈락. 아니 왜? 나 그냥 만들어서 먹는 건데. 아하, 여친 달고나는 오징어 게임이지. 개. 야, 오징어 게임 달고나 진짜 인기가 가실 줄은 모른다. 맛있다? 그러니까 개. 오징어 게임 카드 뽑아봐. 뭐 나오나? 오징어 게임 카드? 에이, 설마 달고나 나오겠어? 달고나 만들기 한. 어? 달고나 만들기? 뽑기 게임 나왔잖아? 진짜 대박, 달고나 나왔어. 에? 소름! 달고나 뽑기 나왔어, 진짜. 진짜 누가 보면 짠 줄 알겠다. 어떻게 달고나 뽑기가 딱 나오냐. 와, 소름. 오, 소름. 완전 대성공해야겠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달고나 사탕 만들고 달고나 뽑기 대성공! 진짜? 대박! 이게 가능한가? 오, 너무 신기해. 오, 진짜 진심. 너무 신기해. 오! 지뎀? 오! 대박 사건. 오! 와, 너무 신기해.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쭉! 잘 다녔습니다. 와우. 수박 시원 좋아. 뭐냐? 누나, 이거 봐. 나 재밌는 거 있다. 해! 젤리. 어, 뭐야? 설마 그거. 늘어나는 젤리? 어, 늘어나는 젤리랑 짱구 쪼꼬미 젤리. 오! 야! 응?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아, 이거? 6학년이랑 6학년 엄마 만났는데 나한테 이거 선물로 주셨어, 아줌마가. 왜냐면 내가 6학년 맛있는 거 많이 사줬었거든, 김치. 올, 대박. 티격각 나온다. 와우, 대박. 학년이 아줌마 감사합니다. 오키. 오, 이렇게 쭉 늘어나는 젤리. 누나, 틱톡 찍을 거야? 당연하지. 야, 근데 이거 틱톡에서 엄청 유행이거든? 보니까 새콤달콤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 오, 진짜? 신난다. 개. 포도 맛인가 봐. 나 포도 좋은데. 먼저 잘라주고. 설마 마이구미 맛? 짜잔! 이렇게 가루랑 케이스가 있지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근데 누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흰선 높이까지 물을 붓고, 이 조그만 데다가 물을 채워서 여기 옷에다가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가루를 여기에, 여기는 여기다 넣는거야. 파란색 가루 넣어줍니다. 어, 가루. 노란색 가루도 섞어줘. 오, 거품 나. 오, 대박. 그 다음에 여기도 섞어줍니다. 슉. 오, 약간 포도 냄새. 냄새 좋은데? 섞어줍니다. 예. 대망의 하이라이트! 빨대를 넣어서 가루를 뿌린 다음에 천천히 올리면 길게 뽑히는, 길어지는 젤리가 되지. 키키키키오비키. 오, 재밌겠다. 준비 시작. 키키키. 오, 엄청 신기해. 대박. 우와 진짜 길어져. 쭉쭉 늘어나. 오, 더 늘려볼까? 이렇게 늘리면 되는 거야. 우와, 대박. 오, 이거 봐, 진짜 길어. 사진 찍어줘.
그럼 누나 이제 먹어봐.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푹 찍어서 오 냠냠냠 하는 거죠? 어? 맛이 괜찮긴 한데 조금 느낌이 뭐랄까 전분 밀가루 느낌? 왜 그래? 별로야? 나도 먹어볼게. 에? 뭐야 좀 별로네. 뭐라고? 별로라고? 뭐야 박세인? 어? 박세인 누나? 너네 지금 내 욕했지? 아니거든.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냐. 니들이 지금 뒤에서 내 욕했잖아? 안 했거든. 이거 막 별로라고 한 거거든. 뭐야 응? 이게? 틱톡에서 유행 중인 늘어나는 젤리! 늘어나는 젤리? 신기하잖아? 뭐야? 지금 자랑하는 거야? 부럽잖아? 내 것도 내놔. 야 너 뭐 맡겨놨냐? 다짜고짜 너 거를 달라니. 누나 이거 먹어. 오리온? 박세인 누나가 나 예전에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사줬어. 진짜? 박세인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갚아야지 나도. 뭘? 편의점에서 마주쳐서 하나 사줬지. 그럼 이걸로 빚 갚은 거다? 누나 이 안에 컵이 있는데 디자인이 랜덤으로 나오는 거야. 이 중에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 중에? 이 집 잘 왔네. 나는 이거 초코빗 시그니처잖아?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 헐 진짜 그게 제일 괜찮네? 그러면 제일 안 나왔으면 하는 거 여기서. 다 나와도 괜찮은데 굳이 고르자면 제일 구석에 이 만화 같은 거?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제발 초코빗 넣어라. 초코빗 제발. 뭐야 제일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나왔잖아. 으하하 제일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나왔어. 뭐가 웃기다는 거야? 짜증나게. 너 이 젤리 한 입도 안 줄 줄 알아? 아 궁금한데 한 입만 주지. 절대 안 돼. 아 치사하다. 그래 나도 안 먹는다. 엄마한테 싸우지 좀 마. 이제 연말인데. 자 여기에 우유를 넣고 가루를 섞는 거지? 그럴걸? 어디까지 우유 넣는 거야? 여기까지인가? 우유 넣고 가루 넣고 초콜릿 넣고 뭐야 이거? 완전 초콜릿 시럽이잖아? 섞어주고 완두콩까지 넣으면 끝! 엑 그거 진짜 완두콩이야? 아닐걸? 초콜릿 맛이네. 우와 맛있겠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왜? 왜? 이거 푸딩이야? 푸딩 느낌인데? 이거 뭐 푸딩 같은 건가 본데? 나 푸딩 느낌 싫어하는데? 바나나 푸딩? 너무 맛없어서 기절. 박세인 누나! 박세인 푸딩 먹고 기절했어. 야 어떡하지? 박세인 누나 초코빗 좋아하니까 초코빗이랑 맛이 비슷할 것 같은 초코 고래밥 먹이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 초코 고래밥을 먹여보자. 박세인 누나 정말 죽을 뻔했네. 일어났다. 누나 괜찮아? 살았어? 야 어떻게 푸딩을 먹고 기절하냐? 너 죽을래? 너무 맛없단 말이야? 그래도 초코 고래밥 먹기? 대성공! 우리도 대성공해야겠다 누나. 좋아 오늘도 신나게 틱톡에서 유행하는 늘어나는 젤리 먹기 대성공! 제발 뽀로로! 과연 뭐가 나올지 뽀! 과연 뭐가 나올지? 아 뭐가 나올지 개. 뽀로로 나 대박. 오 뽀로로 나왔다. 예스 오뚝. 와 나도 뽀로로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과연
아, 패티 너 이거 하나 더 있는데, 뿌. 아, 나 패티 있단 말이야, 뿌. 이거 두 개라고, 뿌. 오, 신난다, 개개개, 뽀로로, 대박, 개베베. 야, 오리온, 너 내 거랑 바꿀래? 싫어, 나 뽀로로 좋단 말이야. 개개개? 아, 나 이거 집에 두 갠데. 오리온, 너 이거 하나 있어? 없어도 난 이게 좋아, 뽀로로가 좋아. 또 뽑아서 나오게 하면 되잖아. 너, 나 이거 두 개니까 이거 바꾸자. 아, 안 돼, 안 돼. 진짜 안 바꿔, 절대 안 바꿔. 뽀로로, 뽀로로. 안 바꿔? 예! 아, 뭐야! 예! 예! 야! 아, 뭐야! 아, 내 도둑이다, 도둑! 아, 내 뽀로로 왜 뺏어가냐고! 어, 뭐야? 이 누나 어디 갔어? 왜? 급식 챌린지?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여기 급식을 다 먹으면 지옥을 면할 수 있다? 먹으면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도록. 아! 예?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알죠. 오리온 오뚜기 갖고 튄 거. 그래서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그러는 거죠? 괴식이 과연 뭘지 불안하다. 하나 둘 셋! 아, 뭐야? 진짜 이상한 게 많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진짜 다 먹어야 돼요? 에이, 저는 이렇게 급식탕 평소에도 가득 받아오면 다 못 먹는다는 말이에요. 두 입까지만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오, 오케이. 그럼 두 입 뿡. 으악, 이게 뭐야? 변기잖아? 근데 너무 변기 같아. 너무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상해.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 뭔지 알거든요. 요즘 틱톡에서도 유행하는 이거 변기 젤 젤리인가 뭔가 그건데, 원래는 이게 좀 귀여워 보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변기처럼 보이려고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너무 잘이네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 뚜껑을 열어서 가리를 붓고, 뿌. 여기다 붓는 것부터 짜증나요. 물을 또 이 뚜껑에다가 계량을 하래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들. 계량한 다음에 넣고, 여기 안에다 붓는 것부터 너무 짜증나.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섞어주는 건가? 자, 이제 가루를 다 벗으면 열어줍니다. 짜증나. 아, 이게 뭐야, 뿌. 아, 이거 그거 같아. 이거 뭐 화장실 청소할 때 만약 파란색이면 이게 변기 안에 넣어가지고 이거 뽀글뽀글 거품 나는 거 너무 끔찍해서 저렇게다, 예뻐. 아, 진짜 첫 강문부터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실패하면 저 지옥 가는 거죠? 그냥 갈까? 아,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눈 깜깜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끔찍해. 아, 아, 진짜 너무 싫어. 이게 개식. 아, 짜증나. 뿌. 아니, 아, 맛이 너무 짜증나요. 너무 짭조름해. 그게 너무 싫어. 맞죠? 맞죠? 성공했죠? 네네네. 아, 그 이거 다 먹었으니까 이제 치워도 되죠? 다른 데 잠깐. 너무 짜증나니까요. 네. 아, 저리 가. 다음은 순우추 라면? 어, 이거 내가 아는 그 수추? 그 삼계탕 먹을 때 찍어 먹고 고기 구워서 찍어 먹는 그 후추? 네, 참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맛있을 수도 있어. 오, 하얀색 국물 라면 대박. 하얀색 국물 라면이라. 저 하얀색 국물 라면 처음 먹어봐요. 뭔가 빨간색보다 맛없을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응? 은근 괜찮음? 뭔가 괜찮은데? 빨간색 라면? 하얀색 라면. 하나, 둘, 셋. 빨간색 라면. 우와. 도입제. 도전. 이거 면치기 잘못하면 안 돼요. 후추가 걸려서 기침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은근 중독적인 맛? 저 이것도 성공했죠? 그럼 다음! 이거 뭐예요? 난 이게 제일 궁금해. 네? 구운 김롤이라고요? 아, 김부가, 김부가? 그거 가끔 급식이 나오는데 저 그거 좋아해요. 김 좋아해서. 우와. 여기 구멍 뚫려 있어. 우와. 김을 진짜 말아놓은 거네. 이렇게 구멍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서. 뭐 단소처럼 불리기도 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바삭바삭하고 엄청 맛있는데. 이건 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상한 것 같아서 샀는데 저 먹어보게 한 다음에 맛있으면 먹을 거고 맛없으면 안 먹으려고 그러죠? 뭐라고요? 진짜 너무하네. 다음은 왜? 아, 진짜 그냥 따로 먹어. 샤인머스켓이랑 몽쉘 왜 섞어? 짜증나게. 이런 생각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뿌. 잠깐만. 그냥 안 섞었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그 두 음식을 왜 섞어가지고. 이거 먼저 성공하고 샤인머스켓 빵 한 입 더 갈게요. 그럼 됐죠?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오, 막 호감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나 김을 좋아하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요렇게 돼 있어. 요거 한 입, 요거 한 입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아몬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김이 묻은 아몬드. 아! 아몬드인데 참기름 맛이 나. 아, 이번에 긴 거. 이거 제가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진 않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 맛입니다. 마지막 이것까지 한 입 먹으면 저 대성공이죠? 와, 내가 변기까지 참았는데 이거 못 참겠나? 아, 뽀로로 오뚜기 한번 훔친 거 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아, 먹어보겠습니다. 아무나다. 우와, 성공했다, 성공했어. 지어 왕건다, 지어 왕가. 우와, 괴식 급식 챌린지 제 성공.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져서 키우고 게임도 하는 다마고치를 제발 선물로 주세요. 왜냐면 요즘 가장 핫하고 제가 갖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많이 안 울었어요. 알겠죠? 뻥 치시네. 뭐? 안 울었거든? 거짓말하지 마. 너 말랑이 다 뺏겨가지고 놀이터에서 와가지고 말랑이 다 뺏겼어 이랬잖아. 내가 다 봤거든, 다 봤거든, 다 봤거든? 진짜 그거는 왜 말하냐고. 산타 할아버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왜 말하냐고. 그래, 너 그때 안 울었지. 다시 달라고 기도해. 저희가 사줄 것도 아니면서 안 나쁘셔. 할아버지 제발, 제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안 울고 엄마 일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진짜 쟤는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네. 오키님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면 1번, 없다고 생각하면 2번.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1번. 산타 할아버지 있지.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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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구만. 선물을 드려야지. 오,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다 있네. 내가 좋아하는 과자. 한입 먹어볼까? 맛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다른 집 아이들도 선물을 주러 가야지. 무슨 소리지?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걸릴 뻔했어. 산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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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할아버지? 안 되겠다. 마법의 장가루. 빨리 가야겠다. 서둘러 가야지. 우와, 선물! 우와, 내 선물이다, 내 선물! 뭐가 들었지? 궁금하다. 캐캐캐. 뭐가 들었을까? 캐캐캐, 캐캐캐. 크리스마스 선물, 캐캐캐. 대박! 만지는 다마고치다, 진짜! 이거 만지는 다마고치야! 우와! 뚜뚜둥뚜둥뚜둥. 오케이. 안녕, 반가워. 이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 우와, 뭐지 이거? 고무 같은 거 있어. 오, 엄청 부드러워. 말랑이야, 말랑이. 말랑뿐이. 12월? 10. 오케이. 10시. 오, 딱 10시인데 10시라고 했어. 오, 간다! 뿅뿅. 뿅뿅뿅. 누구지? 신기한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우와, 내 손가락 들어가니까 여기 손가락 그림 나와. 이렇게 하면 점프됨. 점프. 다음에 나 얘 예쁘게 옷을 입혀주고 싶어. 재밌다. 캐캐캐. 잘림 먹여야지. 이렇게 해서. 대박. 어머, 먹어보세요. 진짜 먹어. 미니게임 뿌니파크. 뿌니파크로 고고! 뿌니파크에 도착했습니다. 뿌니점프. 뿌니점프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떻게 하는 거야? 무서워! 아니. 나 알았어, 이제. 꽃게 가라고. 꽃게 가라고. 나 안 할래. 너무 어려워. 분이 점프는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방향이 조금 억울하게 된다. 봐봐, 딴 거 해볼게. 분이 댄스 이거 해볼게. 나 춤은 좀 잘 출 수 있어. 방금하고 뿡뿡이니까. 뮤직 스타트.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안에 손을 넣어서 이걸 하는 거고.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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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봤지? 나 좀 하지? 이제 미니게임 했고 이제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해줘보겠습니다. 목욕 해주겠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줘야지. 우와, 진짜 깨끗해졌어. 갈아입히기 아이템. 산타 아이템 있어. 돈 내라는 건가? 결정. 우와, 삼각모자 완성. 귀여워. 산타 할아버지 됐네.
잘됐다. 케케케. 그다음에 분이 선물. 아, 선물이 없다. 왜냐면 미니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 못해서 거지였기 때문이다. 아, 못해서가 아니라 나 잘한다고. 아, 재미다. 케케케. 안녕하세요. 야, 어려운. 어, 6학년? 야, 6학년 이거 뭐라? 만지는 다마고치. 케케케. 아, 나도 그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 야, 나도 해보자. 어, 해봐. 야, 나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 에이, 산타 할아버지 우리 아빠야.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 나랑 눈 마주쳤어. 야, 너 꿈꾼 거야. 아닌데, 자다가 소리 나서 깼는데 진짜 산타 할아버지 있었는데 여기에. 야, 이거 느낌 되게 좋다. 만지면 점프한다. 재밌지, 재밌지, 케이크. 좋아, 오늘도 신나게 다마고치 선물 받고 놀기 대성공. 와, 우리 김 아리노끼님 너무 귀여워. 우와, 이거 그림 그려줬어. 너무 이쁘다. 이거는 이거 양갈래인가? 설화인가? 이거는 어, 여기가 양갈래. 어, 네. 오비키, 백설아, 스텔라네. 좋지요 하고 있고. 오마이비키 언니 사랑해요. 아, 너무 귀여운 김아리노끼님 너무 예쁜 그림이랑 편지 감사합니다. 저기다 붙여놓을게요. 사랑해요. 우와, 그림 진짜 잘 그려. 오비키, 백설아, 스텔라. 우와, 여기 샤샤랑 오마이비키. 두구두구두구. 어,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양예준이라고 해요. 오, 양예준 오키님 반가워요. 저는 52화부터 105화까지 봤어요. 제일 재밌었던 건 102화였어요. 구독, 좋아요. 와, 52화부터. 근데 몇 한지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세셨나봐요. 대단하다. 오, 스티커. 체크리스트 한번 해볼게요. 체크포인트, 스티커, 그 다음에 스키지. 어, 느낌 좋아. 감사합니다. 양예준 어키님, 오마이비키 정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언제나 같이 영상에서 재밌게 놀아요. 사랑.